만행 중에 네. 이제 지가 나신 분이 계셨고 어. 네. 또 관절이 아파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걸으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치료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혹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침을 가지고 갔었어요. 사회침을 귀에 이제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드렸는데 그 어제 받으신 한 분이 이때까지 너무 많이 아프게 사셨대요. 무릎이 그러면서 아까 저기 화장실에서 저 손을 붙잡고 막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좋아졌던 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치료를 계속 좀 받고 싶은데 저기 해줄 수 없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제가 치료하는 일에서 손을 떼고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저 부족한 걸 갖추고 다음에 나중에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좀 사람이 되고 나면 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응급 환자 생길까봐 혹시 제가 가져온 거지 이 일을 하려고 해서 온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쭙습니다. 그 우리가 재주를 가진 거를 내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내가 재주를 가진 거 취미로 쓸지 이걸 직업으로 쓸지 이런 걸 선정을 잘해야 돼요. 내가 가진 재주를 가지고 직업으로 가려면 직업으로 완전히 가야 되고 이 재능으로 갖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사귀려면 사람을 사귀는 대로 가야 되고 뭔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갖고 직업으로 삶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나는 직업인이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재주를 갖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사람이고 그걸 갖고 내 실력을 자랑하지 마라. 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먹고 살기 위해서 쓴다. 내 돈을 벌기 위해서 쓴다. 이거는 누구한테 내가 우수한 이 재능을 자랑을 하지 마라. 왜? 자랑을 하면 그 직업에서 손을 놓게 되든지 사고가 나든지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그걸 놓게 돼 있다. 왜? 너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재능을 아주 사회를 위해서 쓰든지 직업을 위해서 가면 직업을 위해서 간 걸로 해가지고 남을 나사주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우수한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실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데의 실력이지 너는 이제 큰 실력은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간에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 지금 직업을 안 하고 손을 놨는데 누가 급하다 그럼 재주가 있으니까 손을 대주고 이렇게 하죠. 하지만 요거는 요까지 요까지지 또 요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붙어서 뭐 이렇게 사사케 하고 엮여가지고 직업도 아니고 안 직업도 아니고 이러면 실질 엮인다. 너는 지금부터 이제 또 어떤 공부를 시킬지 엄청난 또 이게 시련이 들어올지 이거는 아직까지 안 닥쳐본 거예요. 에? 재주를 가진 사람은 그거부터 좀 더 챙겨라. 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예술 예능 우리가 그림을 잘 그려 그림을 잘 그리는데 이거는 재주를 가진 거지 이 재주를 가지고 예술 예능의 재주를 가진 사람이 이건 취미라 해야 되는데 취미로 잘하는 걸 살리가며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나는 이 직업 삼아도 갔다 그럼 너는 예술인이 아니고 그림쟁이예요. 직업으로 들어간 사람은 예능이라 하지 마라 이거지 너 직업이지. 근데 우리 예능인이 되려면 내가 다른 걸 하면 이것을 취미로 이걸 발전시키는 거예요. 취미로 그러게 우리가 약도가 들어와서도 약도를 직업을 삼았다면 너 잘난 척 하지 마 이제부터. 누구를 나사주고 돈을 벌든 먹고 사는 사람이지 너는 잘난 척 하면은 신에서 한 명 맞아. 요는 원리를 우리가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갖고 자랑을 하려면 직업인에서 벗어나야 돼. 직업인이 무슨 자랑을 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온 사람 치고 아픈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아 차츰차츰 공부를 시키려고 드는데 그래 조금 이게 뭔가 조금 재주가 있으니까 이래 보니까 내 좀 나사 달라고 나사 너는 거기에 가 선생님 공부하지 마라니까
선생님 공부를 하면 선생님 공부를 열심히 하지. 네가 아픈 것 때문에 선생님 공부를 만났잖아. 선생님 공부를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네 그거 나사. 선생님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너는 가난에서 벗어나. 하다가 보니까 옆에 이상한 사람이 이게 만나니까 나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글로 가든지. 예? 선생님 공부를 떼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걸치면 이제부터 엄청난 공부가 들어가. 그러면 손 안 대는 거야. 오케이.